수술 때 직접 누워보는 건 처음이지? 그동안 고생했어. 능력도 적성도 안 맞는 의사 노릇하면서 훌륭한 의사 선생들 욕보이느라. 이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지. 아, 음악. 이 곡은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곡이래. 기쁠 때 들으면 기쁘고 슬플 때 들으면 슬퍼. 지금 기분이 어때? 21, 45, 34 합쳐서 100. 당신이 의료사고 낸 세 사람 합친 나이야. 당신이 태만으로 강탈한 인생. 읽을 필요 없지. 다 아는 내용이니까. 맹장이 어디더라? 왼쪽인가? 오른쪽인가? 어떻게 그 환자처럼 두 번 수술해 줄까? 걱정하지 마.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. 금방 끝낼게.
꿈을 살려주세요. 소희야,